갈게요. 저 처음 봐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이렇게 된지는 모르세요? 깨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거 청소 때문에 열었다가 발견한 거라서.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이 안에 것도 깨졌네. 보면 이것도 깨졌잖아요. 얘는 예. 그래픽카드를 여기다 끼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잡아주는 걸쇠예요. 근데 위에 이것도 부러졌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 얘를 빼가지고 예. 빼다가 떨어뜨리거나 예. 빼가지고 요게 요렇게 충격받거나 요렇게 되거나 하면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열었는데 그때.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그래픽카드의 외관을 봤을 때 의심스러운 건 요기 예. 하나예요. 여기가 찍혀가지고 구부러졌잖아요. 아마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삿짐 센터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고요. 아이를 한번 추궁해 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떼어내고 이것만 싸제로 이것만 사가지고 다는 경우. 두 번째는 이 제품 회사에다가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상으로 AS 받아가지고 이제 그럼 얘네들이 이거 교체해 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경제적인가요? 팬 사러 가는 게 그렇게 큰 센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확인 되나요? 아 일단은 본체 여기 놔두고 세팅 되면 아니면 뭐 본체 아 어차피 이거 박스 없잖아요. 네. 네. 아니면 요거를 가져가시고 요거를 받아서 끼란 말씀. 네. 낄 수 있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네. 네. 요 구멍 있죠? 여기 네. 맨 위에 있는 요 네 개 네 개 가로로 된 요 네 개 중에 네. 여기 네. 여기에다가 그냥 얘만 맞추세요. 여기 보면 요 홈 있죠? 여기 사이에 요 홈 요 네. 홈에 얘네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끝. 아. 여기에다가 이제 요것만 해주시면 되죠. 요 나사 두 개만 박아주시면 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선 있죠? 요 케이블 네. 여기다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해달라고 안 할 거고요. 거기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고 뭐 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뭐 그때 가서 결정을 하세요. 이걸 바꾸실지 아니면 사제 펜을 다실지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청소하는지 좀 알려주시네. 어떤 거요? 솔로 해보니 솔로? 저 뭐야 손세차장 같은 데 가실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네. 아 그 공기? 가서 그 에어건으로 그냥 쏴주시면 돼요. 양쪽 여기 있는 요 판 요거 열시고 요거 열어서 요거 빼시고 요거 열어가지고 요거 하신 다음에 에어건으로 그냥 여기서 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쏘면 돼요. 아 여기로 쏘라고요? 이렇게? 뭐 일로 쏴도 되고요. 그러니까 옆을 열는 거잖아요. 열고? 네 나가게 옆에 열고 여기서도 쏘고 안에서도 쏘고 막 이렇게 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라운드로 쏘라 네. 이거죠? 아 얘도 빠지는 거예요? 네 얘도 풀러가지고 얘는 뒤로 이렇게 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바이. 지난번에 쿨링팬이 떨어져 나갔었던 요 그래픽카드 조택에다 보냈더니 요 비닐로까지 다 붙어있는 상태로 쿨링팬 새거 같이 보이는 요거를 달아가지고 보내줬어요. 얘는 무상 AS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유상 처리가 됐어요. 근데 10,000원 딱 10,000원 만에 요렇게 10,000원 내니까 요걸 새 걸로 바꿔줬어요. 조택이 AS가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요거 고객분한테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